오늘은 조연승 박사님을 모시고 경제 버블의 역사와 프랑스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번에 저희 중국에 대해서 경제적인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반면 우리나라 주식은 하락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막 되게 혼란스러운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먼저 현재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좀 변화가 있는 이유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되면은 미국 내수,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좀 이제 활발해질 거다. 그리고 또 고용도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이 이제 상승을 한 거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기가 다른 나라보다 더 좋아질 거라는 것 때문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화폐 쪽은 뭐 그 전부터 선거 시절부터 공약 후보 때부터도 나는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그리고 가상화폐를 단순히 그냥 하나의 뭐 자산 수단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다가 이제 앞으로는 다루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가상화폐가 올라간 건 충분히 뭐 예상 가능한 거였고요. 그 박사님 약간 그 번외 질문이긴 한데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 이제 정말 미국의 인정받는 자산으로 하겠다는 게 그 박사님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뭐 투자성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사실 상당히 그 투자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게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시시피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나올 텐데 사람들이 자꾸 뭐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무런 실체도 없는 거 아니냐, 맞아요. 뭐 본원 가치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경화, 이 지폐도 본원 가치가 그럼 뭐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게 이제 미국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이런 식으로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신뢰를 얻는 거죠. 네.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까지 그동안 약간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낮았지만 이게 지금 상태로는 뭐 미국에서도 ETF,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뭐 ETF를 승인할 정도로 각 국가에서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을 해줬고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금융기관도 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들이 투자한 돈으로 지금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미국의 보수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블랙락이라든가 이런 데 말고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까지 이쪽에 투자를 시작한다 그러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수요가 크게 늘어날 테니까 올라갈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교수님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도 오르고 미국 주식도 폭등하고 강달러이다 보니까 야 이거 과거 닷컴 버블 오는 거 아니냐. 지금 미국 뭐 지수가 지금 역사상 최고점 뭐 뚫었다. 뭐 뚫래 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주식이 버블 상태에 뭐 들어갔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게 이제 정말 이제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서 저도 뭐 그런 그러니까 금융 쪽 전문가는 제가 아니기는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버블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상당히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기대감 때문에 실제보다는 조금 더 오버슈팅 됐을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렇다고 버블이라고까지 단정하기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죠. 정말로 이제 여기 앞에서 나오는 이 미시시피 버블이나 아니면 이와 비슷했던 그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남해 회사 버블 같은 그런 수준의 버블이냐 거기까지 가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뭐 일시적인 조정이 앞으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뻥 터져버릴 정도의 버블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진짜 버블 경제에 대해서 배워보면 언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될지 뭔가 교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미시시피 버블, 프랑스에 있었던 버블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먼저 이제 미시시피 버블이라는 거를 설명하려면은 그 당시에 이제 존 로라는 인물, 이 인물이 참 굉장히 특이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프랑스 재정 상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돼요.
존 로는 이제 1671년에 태어나서 1729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사기꾼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사람은 천재적인 그 경제 이론가였다. 그리고 아주 혁신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두 부분이 좀 섞여 있다고 봐요. 왜 지금도 보면은 아주 새로운 분야에서 사업으로 크게 성공하는 사람, 새로운 길을 가는 사람 보면은 그 두 가지 면이 묘하게 섞인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잘 됐으니까 저렇게 큰 사업가고 잘못됐으면 사기꾼으로 이제 사회에서 인정, 낙인 찍힐 수도 있었던 그런 이제 양갈래 길을 걸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존 로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내연, 그러니까 도박을 했어요. 도박을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땄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박을 하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도박장에서 뭐 불법 결투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내연녀를 둘러싸고 결투 중에 살인을 저질러서. 아, 정말요? 예. 감옥에 갇혀있다가 어떻게 몰래 탈옥을 해요. 친구가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기회를 얻는데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뒤에 나오지만 그전까지는 주로 금화를 쓰거나 이렇게 했죠. 네. 그다음에 지금 같은 식의 지폐를 쓰질 않았는데 이 네. 지폐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해요. 네. 그리고 프랑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프랑스 정부의 재정이 너무나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1년에 연 수입이 1억 4,500만 리브르였는데 네. 정부 지출이 1억 4,200만. 그러니까 약간은 남죠. 네. 300만 리브르가 남는데 네. 국가 부채가 30억 리브르였습니다. 근데 이자율이 이게 4%로 계산해도 네. 1년에 1억 2천만 리브르가 필요했죠. 오, 그럼 300만 리브르 남는데 1억 2천만 리브르 빚으로 내야 되죠, 이자로. 그러니까 이자 상환에 쓸 수 있는 예산이 300만 리브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원금은 당연히 못 갚는 거예요. 네, 원금은 말도 못하고 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약간 지금 미국 아닌가 이거? 미국도 이 정도는 아니죠. 아, 지금 이 정도 되는 나라는 거의 국가 파산 수준이죠. 아, 지금은 뭐 이렇게까지 되는 나라는 거의 파산 없죠. 수준이다, 진짜. 예.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1714년에 존 로가 프랑스로 이제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누구냐면 프랑스에 그 루이 15세가 있었는데 이때 네. 섭정이었던 오를레앙 공작이 사실상 다 이제 프랑스를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를레앙 공작한테 자신의 그 은행 설립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신의 돈으로 은행을 설립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오를레앙 공작이 이를 허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은행에서 금화하고 은화를 처음에 비축을 하고 네. 그거에 맞는 것만큼 이제 지폐를 발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사실은 로가 아까 뭐 탈옥을 하고 뭐 그랬다고 했는데 도박을 해서 사실 굉장히 큰 돈을 벌는 상태였어요. 이게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상당히 거부였대요. 이 당시에. 큰 돈을 땄군요. 도박을. 네. 이 사람은 돈을 계속 따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확률 계산을 하고 이래가지고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친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땄어요. 진짜로 땄다. 예, 도박에 관련돼서는 이 사람은 진짜로 도박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군요. 예, 굉장히. 근데 이전에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폐 발행을 했던 나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국가에서 대량으로 지폐 발행을 한 네. 거는 이제 프랑스가 이때 처음이 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미시시피 회사라는 걸 또 설립을 해요. 은행하고. 프랑스 이름이라 뱅크 제네랄 프리비. 그런데 영어로 하면 제네랄 프라이비 뱅크라는 이제 은행을 설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프랑스에서 지폐가 이제 사용이 됐고 미시시피 회사를 이제 이게 원래 설립돼 있는 걸 인수를 한 거예요. 설립한 건 아니고 설립은 한참 전에 돼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걸 이제 인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무역업에 들어가는데 이 식민지 그 당시에 프랑스가 뭐 루이지애나라든지 뭐 이쪽에 미시시피 뭐 지금의 미국의 중부 정도 예. 그렇죠 예. 예. 그 약간 남쪽 예. 미주리 일리노이 아이오와까지 이렇게 쭉 그리고 북쪽으로 해서 이게 캐나다까지 가요 엄청 그러니까 예. 위스콘시 예. 미네소타 근데 사실은 이제 땅 영토는 큰데 예. 뭐 사는 사람은 얼마 없고 실제로 대부분 황무지였죠 아. 자원이 뭐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한 무역과 개발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건 허가를 받은 거죠. 정부한테서 이제 네. 돈을 주고 허가를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1718년에 와서는 아까 제가 요거 인수를 한 게 1716년이라 그랬죠. 네. 아, 참. 1716년에 은행을 설립했고 1717년에 미시시피 회사를 인수를 했죠. 네. 그다음에 1718년에 이제 여기서 아까 그 뱅크 제네럴 프리비 이게 프랑스라서 이게 불어라서 발음이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한 그 은행을 루와열 뱅크, 그죠? 뱅크 로얄이에요, 영어로 하면. 그러니까 이 왕립은행으로 이름을 바꿔요. 그러듯해요. 벌써 그 신뢰가 가요. 네. 벌써 왕립. 예. 네. 그리고 이러면서 이때 이제 프랑스 정부에 이제 이걸 해결을 해준 거예요. 프랑스 정부의 부채를 해결을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해줘서 여기서 신뢰를 얻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프랑스 채무, 정부의 채무 15억 리브르. 그러니까 아까 부채가 30억 리브르라 그랬는데 이 절반이죠. 네. 15억 리브르를 갚아주면서 네. 이 사람이 이제 정부로부터 뭐 은행 이름도 바꾸게 되고 여러 가지 개발권도 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5억 리브르 어떻게 갚아줘요, 박사님? 이 사람이 도박사로 네. 그 정도 돈이 있나? 그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미시시피 회사를 인수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미시시피 컴퍼니에서 투자를 받는 거예요. 투자를 받아서 주식을 발행할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주식을 발행할 때 이미 정부에서 상당히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은 상태였죠. 이 사람이. 그리고 그때 소문이 어떻게 퍼지냐면은 그 루이지애나주하고 미시시피주에서 금이 나왔다는 소문이 또 헛소문이 돌아요. 요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잘못된 정부가 돈 거예요. 이러면서 이 30만 주를 500 리브르에다가 리브르로 발행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어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주식을 발행했었는데 추가 발행하는 아까 15억 리브르를 갚아주는 대가로 근데 이제 15억 리브르를 갚아주는 게 뭐냐면요 일시불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 네. 채무를 존 로가 갚기로 떠맞는 거예요. 아, 인수하는 거예요. 네, 인수해요. 부채를 인수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단계로는 30만 주를 500 리브르에다가 이제 500 리브르로 맞춰서 추가 발행을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예, 요게 아까 1억 5천만 리브르 정도 되죠. 네. 한 10분의 1 정도는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걸 가지고 징세권. 그 당시에는 세금을 정부에서 걷는 게 아니라 징세업자 그 회사한테 팔기도 했어요. 근데 존 로가 이 징세권을 5,200만 리브르에 매입을 해가지고 조세 징수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상당한 돈을 벌었는데 전체적으로 내는 세금 납부액도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니까 세금 징수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이러면서 물가까지 낮아져요. 뭐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세금을 줄이는.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존 로에 대한 신뢰가 정부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저 사람이 했더니 세금은 적게 걷는데 예, 전체 재정은 좋아졌어요. 좋아졌고. 아. 그러니까 뭐 경제도 더 활성화되고. 아.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1719년에 미시시피 회사가 60만 주 이상을 더 발행해요. 아까 30만 주에 두 배를 더 발행했는데 네. 이때 이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3억 리브르를 넘게 되고요. 이 주가가 1000 리브르에서 5000 리브르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다가 연말에는 15000 리브르. 그러니까 15배가 뛴 거예요. 주가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15억 리브르를 갚아주기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당장 갚는 건 아니고 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익을 발생하면 갚겠다고 한 건데 이게 지금 주가가 이렇게 뛰면서 회사의 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제는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거죠. 아. 그리고 사람들의 기대감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저 회사의 수익이 어디까지 갈지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던 거죠. 아니 근데 교수님 이게 네. 이게 훅휙 지나가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프랑스가 미국의 네. 미시시피 뭐 루이지애나 네. 이런 큰 식민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뭐 금이 나온다, 네. 여기 개발해서 돈 벌 거다 이런 네. 얘기인데 그럼 결국엔 이 주식이 네. 미국 식민지 개발해서 뭐 돈 벌어서 회사가 부유해질 거니까 네. 주주도 부자 된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거기서 뭐 개발해서 돈 나올 게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라고 믿었던 거죠. 아, 믿은 거군요. 네. 그때는, 그러니까, 실제로 금광이 개발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금광뿐만이 아니라 그쪽을 개발을 하면은, 그 당시에 스페인도 이제 남미
쪽에서 네. 상당히 많이 무역으로다가 뭐 그 금은 채굴해 간 것뿐만이 아니라 네. 거기서 상 농업에 쪽에서도 농산물도 많이 이제 가져오게 되고 신대륙 작물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기대감이 굉장했던 거예요. 아, 또 다른 예 그런 또 다른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아니지만 이런 나라가 하나가 이제 개발이 된다라는 그 기대감이 엄청나가지고요. 이게 1719년 딱 1년 사이에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80억 리브르로 상승을 합니다. 그럼 프랑스 정부 전체 빚이 30억이었는데 그거 갚고도 50억이 남는 그렇죠. 만약에 이 회사를 총산을 한다면. 총산은. 그럼 50년치 그렇죠. 지금 거의 40년치 프랑스 전체 예산이에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프랑스 GDP에 이게 한 두 배가 넘었다고 와, 추정이 돼요. 엄청난 네. 버블이군요. 그리고 더 재밌는 하나 또 기억해야 될 게 루이 15세도 이 네. 회사의 지분을 18.5%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국왕 개인으로. 예, 이건 뭐냐면은 이 존 로가 정부하고 결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네. 결탁이라는 표현은 조금 이상할 수가 있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에 기탁을 한 주식이죠. 아, 그럼 예, 그러면서 이제 왕가의 재산을 그러니까 이 회사에 그러니까 거의 18.5%의 지분을 갖다가 주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말씀만 들어봤을 때는 종로가 네. 프랑스 막 빚에 허덕이는 정부한테 네. 공짜로 돈 이렇게 지분도 주고 빚도 네. 15억 가져와 주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20년 1월에 존 로는 감사원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아, 또 감투도 하나 받는 거군요. 예, 감투도 받고요. 정말 존 로는 이때 프랑스에서 국민적인 영웅이 됐어요. 아. 모든 귀부인들도 존 로를 한번 만나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은 미시시피 주식이 너무 인기가 있어 가지고 이걸 사기가 힘들었어요. 아. 존 로를 만나려고 사람들이 그 존 로의 집 앞에 그리고 사무실 앞에 그 집무실 앞에 쫙 대기를 하고 있었고 존 로를 만나기 위해서 어떤 그 일화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그 귀족 부인이 일부러 존 로가 막 가는 시간에 맞춰서 그 앞으로 달려가서 마차 사고를 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왔더니 그 여자가 이제 거기서 내리고 존 로도 그 놀랐으니까 네. 보잖아요.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거기서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안면을 터서 주식을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존 로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떠받드는 사람이 된 거였죠. 야 좋습니다. 교수님 그럼 저희가 이어서 또 미시시피 버블의 절정에 대해서 네. 얘기 들어보도록 할게요.